fx가 이렇게 정의될 때 함수 fx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다. 그럼 x가 마이너스 5부터 5 사이에 존재한다. 그럼 fx는 리미트 t가 마이너스 무한대 x의 제곱 마이너스 2t, x의 제곱, 보이시죠? 그냥 쓰고 있는 거야. 아직까지 별거 없어요. 네, 안 보여도 조금만 기다리면 선생님이 이렇게 다 눈치채고 이렇게 쓰니까 이제 또안 보이지? 네. 100x의 제곱 그냥 한번 식을 써본다. 그럼 이렇게 식을 썼을 때 여기서 좀 이상한 거두 가지 좀 주의해야 될 거. 일단 x와 t가 존재한다. 그런데 t의 극한을 취하는 거야. 게다가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이 마이너스 좀 걸리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무한대를 바꾸겠어요. 그래서 t는 마이너스 p라는 형태로 바꿔서, 마이너스 p, 마이너스 무한대. 그럼 p는 무한대. 이렇게 식을 바꿔서 풀겠어요. 그러면 얘는, 리미트, p는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고치고, t 대신에 이제 p를 넣는 거지.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t는 마이너스 p니까, 마이너스 2t가 플러스 2p가 된다. 그죠?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인수분해도 되는데. 루트 하시고, 얘는 어떻게 돼? 16p의 제곱이고요. 플러스 100x의 제곱. 이런 식으로 식을 바꿔서 푸는 거네요. 자, 그러면 x가 마이너스에서 5 사이야. 그럼 뭘 하면 될까? p가 무한대로 가면 얘는 지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잖아. 그래서 식을 어떻게 바꿔야겠는데? 이게 인수분해가 될것 같으니까 그냥 생각 없이 인수분해를 하면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되겠네. 어쨌든 이둘다 양수인데 뭐 별로 의미 없고요. 나왜 고민하고 있지? 얘 그냥 p로 나누면 되잖아. 얘가 p 2차, p1차니까. 아, 네. 졸린가 보다. 여기서 곱하기 p 분의 1 곱하기 p 분의 1 이런 식으로 하면요. 분모는 어떻게 되죠? 분모는 루트 16 플러스 p의 제곱 분의 100x의 제곱 이렇게 된다. 그다음에 분자는 p 분의 x의 제곱 플러스 2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근데 리미트 p가 무한대로 가니까 얘 빵빵 되네요. 결국 4분의 2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네. 뭐야, 식이 간단히 나오잖아. 그래서 얘는 2분의 1,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 2, fx다. 뭐, 이런 소리와 똑같네. 그죠? 그러면 얘를 그래프를 그려보면, 1, 2, 3, 1, 여기서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데, 아래로 볼록해서 2분의 1로 그려진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지? 근데 지금 범위는 마이너스에서 5까지라고 했으니까 3, 4, 5 여기가 아무래도 최대값이 될것 같고 아니구나 얘 최대값이 아니네 1, 2, 3, 4, 5니까 여기가 최대값이네 미안해 여기가 최대값 여기가 최소값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최대값은 F5일 때 최대값이야 F5는 여기다 5 집어넣으면 2분의 8 곱하기 4 하니까 이게 몇 나오니? 16이 나오네요. 최대값 16이고요. 최소값은 꼭지점 찍으면 되는데 꼭지점은 아까 마이너스 1 정도 넣으면 되겠어요. 얘가 마이너스 1. 그죠? 왜냐면 얘 지금 봐봐. x 플러스 2x잖아. 이거 완전 제곱하면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올 거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f 마이너스 1에서 최소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2. 2. 그럼 마이너스 2네. 네, 그렇다. 둘다 더하시면요, 14라는 값이 나오네요. 14. 네. 아, 여기서 멍 때리고 있었어. 이렇게, 일단, 요거, 치환시키는 게 핵심이야. 무한대로 가는 거. 요거를 좀꼭 해놓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